오늘 우리가 좀 여러 가지로 바쁘게 그냥 막 달려가는 듯한 느낌인 것 같아요. 오늘 아까 버스킹에서 달려라 막 달려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막 달려가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렇지만 기분 좋은 것 같은데요? 비도 하늘에서도 막 달리고 태풍도 달리고 우리도 막 달리고 네, 자 사회하시죠. 네, 아, 여러분 45분 동안 어떻게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또 질문들이 또 의미 있는 것들, 여러분이 정말 경청해 주셨다라는 것이 이제 증거가 되는 좋은 질문들이 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또 Q&A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장 선교사님께 먼저 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네, 부메랑 임팩트 네, 1조에서 10조 사이에 11조에서 20조 사이에서 질문이 올라왔는데 부메랑 임팩트 개념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린다. 뭐 전체 강의의 맥락 차원에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짧게 말씀드리면요. 아마 뭐 그 부메랑을 던져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부메랑을 세게 던질수록 더 세게 결론은 우리에게 돌아오잖아요. 지난 30년 동안 성장이라는 그런 어떤 기치 아래서 세계가 달려왔는데 그래서 도시화도 이루고 세계화도 이루고 또 경제는 금융화로 되어지고 후기 자본주의의 거치 정점에 이르게 되었고 그리고 그로 인해 환경파괴가 이루어졌을 때 사실 코로나라는 그 사건 앞에서 그것이 결코 성장만은 아니었구나라는 것들을 저희가 발견하게 되었고 도대체 30년 동안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건가 그래서 제가 크레이지라는 표현을 썼는데 세게 달려온 만큼 저에게 정말 센 고통으로 센 아픔으로 부담으로 돌아왔다라는 의미에서 부메랑 효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송동호 목사님께 네, 질문 던지겠습니다. 60일에서 70조 사이에서 왜 세상이 깨어진 세상인가요? 라는 그 질문이 있었고 그리고 뭐 자원봉사자 팀에서 타문화 선교와 총체적 선교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이 두 개를 좀 엮어가지고 네, 이 두 개를 같이 답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61조, 70조에 제가 질문을 볼 수는 없긴 한데 네, 그런 질문이 있었나요? 네, 일단 제가 그 질문을 정확히 캐치 못했습니다. 네, 왜 깨어진 세상이 왜 깨어진 세상인가? 아하, 네, 네 제겐 뜨지 않았는데 우리는 그 사실 자체에 대하여 질문할 필요 없이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진 않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으셨고 창세기 3장 인간의 불순종과 더불어서 세상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고 그리고 인간과 함께 온 세계는 타락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세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해요. Form, 하나님의 창조. Deform, 예, 다 찌그러져 버린. 세 번째는 Reform, 구속. 이제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세계에 대한 이해는 Deform 상태다. 깨어지고 찌그러진 상태다. 다시 말하면 회복이 필요한 상태다. 이런 표현을 아마 깨어진 세상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이어서 타문화 선교와 총체적 선교의 관계를 어떻게? 네. 실제로 이건 선교의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타문화 선교는 선교의 방법이라기보다는 선교하는 장이 어디냐라고 하는 거겠죠. 네. 타문화를 향해 가야 한다라고 하는 장에 관한 설명이라면 총체적 선교는 방법에 관한 것이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영적 변혁 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온 세계 모든 세상 그 깨어진 세상 전체를 구속하고 계신 하나님의 선교를 이해하고 그 선교에 우리가 함께 나아간다면 그것이 국내에서든 또는 타문화에서든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또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와 다른 또는 복음이 없는 세상과 영역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문화를 넘어가는 타문화 크로스 컬처 해야 되는 일들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다른 나라로 간다는 개념을 좀 넘어섰으면 좋겠어요. 지역적 개념을 좀 넘어서서 지리적 개념을 좀 넘어서서 우리가 오늘 비즈니스 세계 안에도 실제로 IT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정말 타문화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언어를 제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요 그들이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도 저와 정말 다른 문화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타문화라고 하는 개념은 단순하게 지리적 개념 안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문화적 개념 안에서도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네 사회적 개념, 네 영역적 개념에도. 네. 네. 일단 뭐 잠깐 첨언하자면 뭐 여기서 타문화 선교를 어떤 해외로 나가는 선교라고 이야기하자면 해외로 나가는 선교와 총체적 선교가 말씀하셨듯이 두 개가 상충되거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게 아니라 두 개가 같이 가는 것이다. 이제 그런 그러니까 타문화에 가서 총체적 선교의 가치를 살아가는 것. 아까 제가 나눴던 보이마루와 블루버드 같은 경우 그런 것이죠.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에 무너지고 깨어진 것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사역을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선교사님께 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조에서 20조에서 나온 질문이랑 41조, 50조에서 나온 질문들이 좀 겹치는 것 같은데 제가 쭉 읽겠습니다. 급변하는 시대 속에 선교의 방법도 바뀌어야 하는데 어떤 것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마지막 주자 선수로 달려가는 삶에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41조, 50조입니다. 마지막 주자라서 이 단어 계속 나오네요. 선교사님은 20, 30대 청년들에게 어떤 것들을 더 준비하면 좋다라고 조언해 주실 수 있는가요? 네, 준비란 단어들이 계속 나옵니다. 네, 네, 네. 사실 그 뭐 400m 릴레이 경주의 그 이야기를 접하면서 이제 그 안에서 인사이트를 얻은 거고 그 인사이트가 우리 시대의 선교의 방향성에 대한 것들을 좀 많이 생각하게 했던 건데요. 마지막 주자에게 두 가지 덕목이 필요했었죠. 그러니까 우리의 레이스를 마무리하기 위한 그런 총체적인 판단 능력과 역량 그리고 책임감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조금 더 아까 강의 때 못한 얘기지만 마지막 주자는 꼭 빠른 사람이 아니라 늘 책임감이 있고 리더십이 있고 또 모든 그 멤버들의 그런 레이스를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운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로 필요한 부분들은 너무 과거와 분리하는 것도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나만의 선교가 아니라 우리의 선교인 것입니다. 릴레이가 마치 바톤을 주고받으면서 레이스를 완성하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종합적인 마지막 안에는 저도 이제 선교사를 선발해서 보내는 일을 하고 있지만 개인의 역량이 뛰어난 것보다 함께 일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큰 덕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퍼즐과 다른 사람이 가진 퍼즐을 적절한 때 맞춰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과 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주제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라는 말씀을 정하셨는데 사실 이 말도 굉장히 감격적인 말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방식의 얘기가 아니라 너희는 삼위의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선교의 일원이 됐다라는 초대와 파송의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 주자로서는 그런 역사인식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고 꼭 내가 영웅이 되고 내가 모든 것이 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뭐 제 강의를 들으시고 질문 주셨는데 80일에서 90조입니다. 경영학과 재학생입니다. 복음을 아는 자로 재정관리나 회계 분야에서 어떻게 탁월함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예, 복음을 아는 자라는 그런 전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갑자기 넘어갔네요. 이런 회계 영역에 있어서 탁월하게 자기 자신을 갈고 닦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저는 적지 않은 크리스찬 청년들을 많이 만나지만 다들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고 또 비즈니스 미션이란 단어를 알고 나 이거 할 거야 라고 할지라도 자기 영역에 있어서 스페셜티가 부족한 분들을 꽤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하나의 일자리에서 하나의 영역에서 꽤 오랜 시간 정말 시간의 단비를 맞으며 시간의 세례를 받으면서 묵히고 숙성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어떤 비즈니스 영역에서 자기 영역에서 스페셜티를 제대로 갖추는 것이 너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송도 목사님께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111조에서 120조 사이에 선교가 먼저고 교회가 그 다음이라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뭐 아까 시간이 네, 없어서 다 말씀 못하신 것 같아요. 강의 중에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마 그게 정확하게 여러분의 귀에 꽂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선교의 결과여 열매가 교회니까 하나님의 선교가 먼저고 교회가 그 다음인 거죠. 네,
그리고 오늘도 지금 하나님은 교회와 더불어 교회와 함께 사역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선교가 먼저고 그 다음이 교회라는 말은 쉽게 우리가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하나님을 빼고 생각하면 교회가 하는 일이 선교니까 교회 중심의 선교는 늘 교회가 먼저고 선교가 그 다음이라고 생각해 왔던 거죠. 그래서 논리적 순서를 하나님을 늘 집어넣고 생각하는 근본적 이해가 본질적 선교의 가장 중요한 키가 될 수 있다는 언급입니다. 네, 장성 교사님께 질문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계속 질문을 연속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61조에서 70조 사이에 질문이 들어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책임감이나 긴급성 대 살아내야 한다는 두 가지 사이에 갈등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 상황 속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분별해 나가면 좋을까요? 굉장히 깊은 질문입니다. 네, 벌써 이 질문하신 분을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정말 좀 응원하고 격려하고 싶고요. 근데 이 분리가 저는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한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먼저 온전해지면 자격을 갖춰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제가 강의 중에 증언도 필요하고 증거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겐 이제 내가 신뢰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증인이 필요한 시대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복음을 살아내는 충성된 삶이 정말 있다면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은 증거되고요. 그리고 초대교회 이야기들 안에서도 말보다는 삶으로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끼쳤던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 가운데 이걸 분리하는 것 자체가 너무 과업 중심적이고 또 뭔가 이렇게 어떤 사역을 그런 특별한 활동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궁극적으로 선교사들도요, 해외 선교지에서 아름다운 복음의 증인으로 사시는 분들이 꾸준히 사역을 잘하시지 어떤 전한다라는 강박 안에 있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네. 네. 그러니까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할 수 있고 바로 전해도 괜찮은 상황이면 그냥 전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창의적 접근지역, 선교 제한국가 같은 경우는 그러기가 어렵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슬림권이나 사회주의 국가 같은 경우는 결국은 직접 전하는 것보다 살아내면서 보여주는 것이 답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한국이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 물론 여러분이 살고 계신 도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서울만 해도 복음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약간은 좀 의심의 눈초리, 그리고 직접적으로 전할 때 부담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전할 수 있을 때는 그렇게 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긴 시간에 시간을 공을 들여서 또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좋은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11조에서 20조에서 송동호 목사님께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자, 먼저 밑에 있는 질문부터. 우리의 일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과 일터에서 구체적인 실천적인 어떤 태도와 실천적 영역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알바나 직장에서. 그리고 두 번째, 내용 너무 좋은데 진도가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혹 강의 내용이 담긴 도서를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번 성경 한국에 큰 실수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제 책이 도서 진열대에 없다는 거죠. 웃자고 하는 건데 이거 죽자고 달라들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일터 하나님의 디자인이라고 해서 일하디, 일터 하나님의 디자인이라고 책을 검색하면 나오는데 아마 그 책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의 일터와 일상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선교적 소명을 살아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좋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터와 일상 안에서 어떻게 실천적으로 우리가 예배가 되게 하고 또 어떻게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제가 이런 제안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깨어진 세계에 좀 전에 우리 언급했던 것처럼 고통받는 세상 또는 불완전한 세계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불평, 불만, 비판 또는 심지어 격리 또는 외면 이런 다양한 방식들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고통받는 세상을 우리는 우리와 분리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분리적 삶의 태도가 아니라 그곳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처럼 그 깨어진 세상으로 그리스도께서 임하신 것처럼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만나는 관계들 속에 이미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 속에 우리는 선교적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죠. 그러므로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속에서 우리의 역할을 찾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면 좋을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뭔가 작은 실천들을 해본다면 바로 그것이 미셔널 라이프의 실천일 거라 생각해요. 그 일은 때로는 인내도 필요하고 때로 많은 수고도 필요하겠지만 그 인내와 수고가 하나님 앞에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구체적인 내용이거든요. 매일의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는 일, 아마 그것이 가장 좋은 우리의 성경적 삶을 사는 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한 40초 정도, 30초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좀 공통 질문 하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창수 선교사님 질문에 50일에서 60조에 약간 모든 걸 마무리할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총체적 선교의 중요한 키워드를 이야기하신다면 어떤 것을 말씀하실 수 있나요? 뭐 한 가지씩만 나누면 어떨까? 저 같은 경우는 마지막으로 제가 나누면서 마지막으로 실제적 변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복음이 한 사람 안에만 영혼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변혁을 일으키는 변혁이라는 단어 이야기 했었는데 두 분은 어떠신지 우리 장성 교사님부터 나누시죠. 저는 그냥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 복음서 안에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왜곡하지 말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대하시고 세우시고 돌보신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한다면 총체적 선교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뭐 제 강의도 얘기했던 것처럼 홀리스틱 미션, 총체적 선교는 세 가지 홀을 기억해야 되는데 실제로 제일 먼저 접근은 홀 가스퍼에 대한 이해, 충분한 이해는 그 다음 모든 것들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네. 이제 15분 또 이 Q&A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